안녕하십니까. 상고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3년 5월에 출고된 현대 에쿠스입니다. VS380 프리미엄 트림이고 주행거리는 63,000km, 판매가격은 1,950만원입니다.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사를 받았네. 지난달에. 네, 입고기간은 한 달 반 정도 지났고요. 성능상 특히 이력은 없고 보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변경 3회, 내차 피해는 1회에 80만원이 있습니다. 1차 처분이 10년을 타셨네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온 것 같아요. 검정색이고 색깔이 음영해져가지고 정확치는 않은데 뭔가 이쪽으로 도장이, 뒷범퍼는 확실히 도장이 있고요. 앞범퍼도 도장은 있습니다. 이쪽이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한데 사전에 컨트라스트가 좀 세기 때문에 이쪽 펜더도 앞범퍼도 수리가 있어 보이는데 자동차 365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더 확실히 수리가 있나 보네요. 그죠? 대시보드를 왜 갈았을까? 네.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천안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초입니다. 11월 초인데 비가 많이 오고 지금. 그 다음에 요즘 어제 같은 경우는 여름 날씨 같았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지구 온난화가 완전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요즘입니다. 목적지는 천안이고 영상 캡처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코스를 보러 가는데 천안도 비가 오전에 10시까지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굳이 비 오는데 일정을 조정해볼까? 라고 하다가 10시부터 비가 멈추는 걸 보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거리는 대략 300km 정도 되고 뭐 천안이 수원보다 한 50km 짧으니까 50km까지 짧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나 엇받치나 했지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오전이고 고객님께서는 원래 차를 제네시스 DH를 놓고 고민하시다가 그냥 DH 사실 것 같으면 에쿠스도 고민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에쿠스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같은 가격일 때 차가 아무래도 에쿠스 연식은 비슷하거든요. 뭐 1, 2년 차이도 안 나요. 같은 예산에서 1, 2년 차이도 안 나는데 물론 신형 차와 구형차의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차급이란 걸 생각해보면 에쿠스가 주행성은 좀 DH보다 좀 떨어지고 안정성도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안락함 그 다음에 편의성 이런 거는 에쿠스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맥락에서 아 그럴 것 같으면 DH 말고 그냥 VS 에쿠스로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를 이제 결정하게 된 게 그 배경입니다. 저도 고객님께서 그런 결정하시는 데 대해서 10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빨리 달리는 차 아니고 안락성과 뭐랄까 또 플래그십 세단만 주는 또 그 특유의 그 플래그십 세단이 주는 그런 편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웅장함이라고 해야 되나 우아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우아함을 선택하신 게 아닐까 실리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10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차는 신형차가 좋다. 차는 전자장비하고 전자제품하고 자동차는 차급보다는 신형차가 좋다.
뭐에서? 주행 안정성과 안전도에서. 그러니까 안전도하고 주행 안정성은 아무래도 새 제품일수록 좋지 않습니까? 이제 고급감이라든지 편의장비 이런 거는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가고 서고 하는 기본적인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차는 신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번에 의사결정은 제네시스 DH 할래? 에쿠스 할래? 라고 물으면 VS 에쿠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가 더 크고, 말씀드린 대로 더 편안하고 더 조용하고 옵션은 더 많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차를 보러 가는 거고, 사실 오늘 매물을 저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차가 수리가 좀 많고, 특히나 자동차 이력에서 패널 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널 수리가 정확히 앞인지 뒤인지, 했다면 어떤 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져서, 사실 차의 어떤 매력인가, 차의 그러니까 리스크만 보면 이 오늘 보는 차보다 훨씬 리스크가 낮아 보이는 매물들이, 괜찮은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는 내가 이제 원하는 옵션과 그런 디자인 요소들 있지 않습니까? 등급 그런 것들이 다른 차보다는 이 차에서 좀 더 많이 끌리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차를 보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한다면 이 차 말고 다른 매물이 있었어요. 그 차를 봤을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거는 차 구매할 사람이 결정할 일이니까 뭐 제3자가 맞니 틀리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와, 비 많이 오죠. 무슨 날씨도 여름 같은데, 비 오는 것도 이거 겨울비가 아니고 여름비 같이 오네. 흡사 약한 태풍 불 때처럼요. 그러면 저는 이제 김해시 진례를 지나고 있고, 아직 진영역에서 나오기 전이고,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 친구 원철이가 용인으로 이제 용인에서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짐 싸들고 오늘 가는 날이라서 저기 선산휴게소나 뭐 성주휴게소나 그런 데 가서 친구 얼굴 잠깐 보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용인, 저는 천안이니까 뭐 그쯤에서 만나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 친구도 출발했네요. 지금 친구는 해운대에서 오는데,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대구 어디에서 중부 내륙으로 갈아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주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거리 맞나 모르겠네. 일단은 저도 한번 가다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문경휴게소에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문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경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뭐 비가 비가 뭐 이렇게 많이 환장하겠네. 비도 빈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태풍 오는 것 같이. 와, 막 아무튼 조심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와, 아, 지금 길이 굉장히 미끄럽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 특히 차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로의 표면이 저기 종으로 우리가 봤을 때 차가 바퀴가 닿는 부분과 바퀴가 닿지 않는 가운데 중앙대 중앙 부분이 좀 높이가 다르잖아요. 바퀴가 닿는 부분이, 특히나 이 차로 같은 경우는 바퀴가 닿는 부분이 조금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고, 중앙에 약간 좀 솟아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비포장길 다니면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을 이렇게 딱 만날 때
미끄러지는 구간이 있어요. 차로를 변경한다든지 그럴 때 차가 움찔움찔하네요 지금. 근데 다행히 제가 앞 타이어는 새 거라서 다행히 빗물 배수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더 위험한 상황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때 물길을 만나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트레드가 거의 닳아가지고 없는 타이어가 이런 날씨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편마모가 있는 차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바깥에 이제 타이어 숄더, 타이어 모서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는 일이 이제 핸들을 꺾었을 때 바깥 사면이 이제 저항이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차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씨에 타이어 트레드가 없다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하절기용, 그러니까 썸머 타이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빗길 조형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가 이제 비교적 흐물흐물거리는, 그래서 쩍쩍 잘 붙죠. 근데 썸머 타이어가 겨울이 되면 컴파운드가 딱딱해져 가지고 오히려 더 미끄러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마른 노면과 비가 오는 이런 노면이 타이어, 특히나 배수로의 뎁스, 깊이 이런 거에 따라서 배수 능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 비만이 오는 계절은 어지간하면 타이어, 새 타이어 쓰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올라갈수록 뒷방울이 조금 가늘어지는 것 같아요. 확연히 가늘어졌네. 네, 와,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피곤하네요. 이 차로를 제가 못 들어가겠는 게 화물차가 많아가지고, 또 비가 와가지고 지금 차가 비청이청거리네요. 차선 넘나드니까. 여기는 현풍 JC입니다. 이제 중부 내륙 본선으로 들어가고요. 시간은 6시 6분입니다. 근데 여름 같으면 벌써 뭐 5시만 넘어도 주변이 훤했을 텐데, 확실히 겨울이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가 중간에 많이 왔다가 돌았다가 그러고,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은 뭐 확실히 월요일답게 적당히 있었고요. 자, 여기서 성주휴게소, 그 친구가 성주휴게소로 들릴지 일단 가봐야 되겠다. 경보하고 중보하고, 아, 어디서 붙더라? 김천이었나? 그 합류구간이 있거든요. 합류구간이 지나서 성주휴게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정 안 되면 문경휴게소로 올라가서 전에 약간 돌아가도 되거든요. 뭐 그렇게 가도 되고. 저기 경북 성주군입니다. 저 화물차 저 옆에 백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까 지나가는데 눈뽕을 갔다가, 와 진짜 씨, 저걸 왜 켜고 다니는데 주행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뒷차에 당연히 눈뽕 한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저런 걸 왜 켜고 다녀? 자, 저거는 주차할 때나 이렇게 차를 후진할 때 저런 걸 켜고 다녀야지. 아 진짜 아까 눈뽕 때문에 진짜 가뜩이나 비 와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데 화나요 진짜. 친구는 아마 여기서 못 볼 것 같고요. 성주휴게소에 들러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직 6시 38분인데 아직도 지금 동원 탔는데 해가 안 떴네요. 동절기는 동절기다. 친구는 저기 뭐야 군위라고 하는데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거지?
일단 문경 중부 내륙으로 갈아타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고 전화 달라 했는데 친구 전화를 한번 기다려서 어디서 만날 건지 포인트를 정하고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피곤하긴 피곤하다. 아. 장거리 운전은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빗방울이 비틀기가 좀 가늘어졌죠. 여기서 화장실 좀 들렀다가 그렇게 가야 되겠네. 차들이 다쳤네. 여기 저기 친구 전화 왔네요. 어, 원철아. 어, 동성아, 문경에서 들어간다야. 아, 그러면 문경에서 보자. 네, 그게 아마 아, 무슨 고속도로지? 그거는 경보는 아니네, 보니까. 어, 경보 아니고 그래. 무슨 상주 무슨 고속도로가 있다. 어. 알겠다. 그러면 문경에서 보자. 나 잠깐 들렀는데 화장실 휴게소 들렀는데. 다시 출발해야지. 일단 화장실 다녀올게요. 내렸으니까.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아침이 밝아오네요. LPG는 절반 정도 남았으니까 목적지 가는까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니 근데 휴게소에 무슨 여성소녀 아니 휴게소에서 왜 여자 남자를 가립니까? 진짜 그건 진짜 이해 못하겠다. 휴게소가 왜 여자 남자가 가려야 되는데? 휴게소에서 뭐 여성적 여기가 뭐 어? 범죄 뭐 우범지대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왜 여자 남자가 있어야 돼? 참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 이런 거야말로 여성차별, 여성차별에 대한 부작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제가 가는 경로는 청주 상주고속도로로 빠지는데 상주에서 일단 직진을 해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친구 얼굴 보고 가야죠. 아직 아침이 돼서 그런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일단 그러면 쭉 직진해서 송구 내륙 문경역에서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위로 충주로 해서 음성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 내려오거든요. 돌아 내려오면 되죠. 네, 저기 내리막 상주 내리막길입니다. 저 앞에서 이제 원래 만약에 제가 혼자 갔다면 상주에서 상주 청주 고속도로로 갈아타서 속리산로에서 있는데 거기서 남이분기점에서 경부 타고 이렇게 갔을 텐데 저는 이제 중북으로 돌아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로 돌아서 이제 갈 겁니다. 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경로인가는 내비가 안내해주는 대로 이쪽으로 빠져서 가는 게 합리적인 경로이겠죠. 근데 뭐 크게 시간 차이는 많이 안 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와, 이 날씨. 그러니까 우리 화물차에서 비산되는 물보러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와, 비가 많이 오는데. 네, 이제 문경유교소가 1km 앞에 있습니다. 아, 좀 졸립네요. 왜 이렇게 졸립지? 이렇게 잠을 뭐 많이 잔 건 아니지만 아, 친구가 올 때까지 10분이라도 좀 자야 되겠습니다. 아, 앞에 시야 확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운전이 따분하네요 지금.
네, 문경휴게소입니다. 비가 여기도 많이 오죠. 이제 출근 7시 반이니까 한참 출근 시간이다, 그죠? 와, 이 핏 충전할 만하겠네. 어디 차를 세우나. 그래도 건물에 가까우면 좋겠죠. 차는 세우려고 하시는 건가? 저도 세워야겠네요. 제 차는 작으니까. 아, 여기 무섭다. 비좁다, 비좁아.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여기 되면 되겠네요. 피곤해. 친구 만나서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갑니다. 친구랑 한참 앉아서 만나서 얘기했고요. 뭐 그냥 이런저런 사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용인에서 일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라서 하여튼 친구 응원합니다. 다치지 않고 일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LPG 충전은 차량 가서 거기서 해야 되겠네요. 남은 거리는 131km고 이제 몇 시야? 8시 18분이네요. 차들이 많을 시간이고 부지런히 달려가겠습니다. 여기 논스톱으로 가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가면 차가 안 막힐 것 같긴 하네. 예상 도착 시간은 9시 50분 정도입니다. 오, 생각보다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네, 천안까지 가겠습니다. 여기 연풍 IC로 빠지라고 하네요. 연풍 톨게이트. 와, 근데 단풍이 진짜 예쁩니다. 특히 문경이 아주 절정이네. 정말 정말 예쁘네요, 단풍이. 야, 덕분에 단풍 구경 제대로 합니다. 그죠? 색이 너무 예쁘죠? 차는 왜 흔들흔들 하시지? 단풍도 예쁘고, 여기 경치가 아주 절경이네. 괴산, 문경, 괴산에게 그렇죠. 산에 아주 첩첩상 산중이다. 와, 진짜 여기만 봐서는 약간 강원도 느낌인데요. 진짜 여기서는 고속도로가 아니고 국토 타고 가는 것 같은데. 국토면 더 좋지. 와, 여긴 진짜 고즈넉하고 예쁜 고장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기는 연풍 톨게이트입니다. 지방도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시골의 상징 로타리.
성불산 산림 휴양 단지 이렇게 되어 있네. 이쪽으로 가는 거 맞지? 맞네. 와, 경치 진짜 예쁘네요. 와, 예쁘다. 그죠? 오늘 뭐 친구 덕분에 구경 잘합니다. 단풍놀이. 여기서 우체. 제가 좋아하는 비도 스물스물 한두 방울씩 내리고 톨게이트인가? 아, 아니네. 여기는 지방도 국도죠? 지방도 이렇게 적석 이터널. 와, 여긴 진짜 공기 좋고.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여기 밑에 동네는 어떤 모습인가. 근데 드디어 오늘 그 궁금증을 푸는 날이네요. 청주 증평. 아, 이대로 쭉 가는구나. 와, 여기 그냥 고속도로네. 그냥 고속도로네. 고속도로 국도가 아니고 그냥 괴산군 칠성면입니다. 아주 제 마음에 쏙 드는 곳이네. 경치도 좋고 차 안 막히고. 아, 저 현대차 보세요. 하, 설마 이런 날씨에 이게 포토라이트가 안 켜진다니까. 여기 조도가 하긴 날씨가 어둡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지. 시야는 안 나오지만 이게 센서가 인식을 못하나 보네. 밝기로만 인식을 하니까. 아무튼 정말 예쁜 그런 동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습기차네. 에어컨 키자. 비는 뭐 왔다가 안 내렸다가 왔다가 안 내렸다가 이럽니다. 아, 경치는 좋은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와, 장난 아니네. 비가 엄청 옵니다. 이게 비구름이 좀 이동하는 게 좀 느껴지네. 아이고야. 와, 이게 뭡니까? 여기는 증평군입니다. 아마 부산 사람은 여기 와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와, 진짜 자연 친화적인,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동네네요. 여기 좋다. 마음에 든다. 진짜. 주유소 많고, LPG 충전소 많고, 차 많이 없고, 공기 좋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인구가 5만이 안 되더라고요. 3만 몇천 명인가? 이야, 진짜 마음에 드네. 여기가 분지구나. 여기도 아, 너무 멋진데요. 이제 49km 남았고 저기 증평 IC에서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전항까지 내려갑니다. 경부고속도로 들어왔습니다. 빙빙 돌아가지고 경부로 왔네요. 저기 18km 더 가서 천안JC에서 남천안JC 남천안 톨게이트 내려가지고 한 7km 정도 들어가면 차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천안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다리 보니까 이제 다 왔다는 거 이제 느껴집니다. 그 천안 자동차 매매단지라고 요 대로에 가장 큰 매매단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 것 같아요. 그 야외 노지 매장 거기고, 다행히 여기는 지금 비가 안 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비가 왔었던 것 같고 다행이다. 아까 올 때처럼 막 그렇게 소나기 내리면
골치 아프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라서. 아, 단풍이 참 이 충부 지역은 단풍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차를 입구에 대고 좋아야 될 텐데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입구에 주차해야 되죠. 판매자분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10시인데 차들 이제 관련 사장님들 이제 막 출근하시는 것 같고, 판매 사장님이 해외에 나가 계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사무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QM5 가솔린 한쪽인가 보네. 아, 네, 저기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도 비가 오고 나니까 날씨는 시원했었네. 아, 어디였더라? 저번에 저기 저 사무실이었나? 저 옆에 사무실이었나? 한번 들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장님 전화번호는 또 저한테 처음이더라고요. 아, 차 색깔 이쁘다. 트레일블레이즈. 아, 그때 소나타, LF 소나타가 여기 어디 사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좀 맑아지더니 먹구름이 끼고 그러네요. 차는 이 녀석입니다. 일단 제 차는 여기다가 좀 됐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차를 빼기 전에 지금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 씨, 배터리가 방전돼 있습니다. 엔진룸 좀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커버가 다 도망갔네. 그죠? 전도 커버 없네. 일단 엔진룸 레벨 한번 찍어볼게. 시커멓다. 그죠? 일단 다시 확인하는 걸 하고, 일단 엔진오일 교환한 지는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시동을 걸어가지고 저기 성능장의 리프트 한번 먼저 보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빼서 그렇네요. 일단 시동부터 좀 걸고. 휴, 성능장 안 바쁠 때 성능부터 좀 리프트부터 보고. 오케이. 일단은 일발 시동 잘 걸리고. 그 V6 특유의 약간 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뭐 정상 범주라고 보이고요. 68,000km. 성능장부터 가겠습니다. 담배 냄새는 아닌데 약간 좀 쫀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은 있습니다. 히터는 잘 움직이고. 발꼬랑내 같은 거? 약간 그런 냄새나. 아, 왜 이렇게 유쾌한 냄새는 아니에요. 약간 발꼬락네. 곰팡이 냄새 그런 게 좀 납니다. 별로네.
이게 방향이 있구나. 나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건가? 아무튼 아 로우암 컨트롤암이 그럭그럭하네. 요 오른쪽 컨트롤암이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실내가 냄새가 이게 쫀내가 너무 많이 나네. 하체 소리 나고요. 뒷번호는 확실히 성형이 있죠. 패널은 아 부식이 좀 많네. 그죠? 부식하고 이 검어진 거지. 크로스만보다 부식이 조금 많네. 염화칼슘 많이 밟았구나. 뒤쪽은 소리가 없고. 이쪽 로어하면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더커버는 도망갔고 눈이 없네. 아 여기 약간 비치네. 이 시험 올 때는 아 부식이 차가 제법 있네. 속 전복하고는 크게 사고는 없네. 어떻게 해서도 괜찮고요. 타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오케이, 다 내려서 나머지 보지. 근데 이 펌프가 너무 우글거린다. 하나 괜찮은데 앞쪽 한 번만 더 보자. 아 여기 뭐가 끊겼다 그지? 소리와 관련된 거 있지. 카메라가 후방 카메라가 백화가 돼가지고 영 별로네.
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이게 검정차다 보니까 그냥 뭐 봤을 때는 그냥 깨끗해 보이고 뭐 그냥 에쿠스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외관이 뭐 아주 험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고 소리도 아주 심각한 막 이렇게 변형이나 소리 이런 건 없네요. 다행인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트렁크 먼저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다행히 열어보니까 밑에서도 그렇고 이쪽에 막 패널을 먹었다든지 뭐 그런 흔적은 없고, 그 다음에 회칸내를 먹으면 트렁크 무조건 평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트렁크는, 이거 제가 한 거 아닌데 키가 푹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성능 보면서 그럴 거예요. 트렁크 탈착이 흔적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사용감은 그냥 6만 킬로대 사용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습기 못 찬 거 없고, 배터리는 수명이 4%가 남았어요. 배터리는 교환해주면 되겠고, 트렁크는 뭐 특이점은 없다입니다. 네, 근데 여기 매뉴얼 이 파우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곰팡이가 써가지고 이게 좀 아쉽네요. 내외관을 둘러봤는데요. 아, 이게 예상보다 훨씬 더 소리가 많네요. 지꺼. 그 다음에 지꺼. 여기는 판금, 여기 보면 판금 자국 있죠? 흔적 있죠? 지꺼. 그 다음에 여기도 도색. 아, 보닛은 지치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황금 도장, 황금 도장. 이 면은 결과적으로 다 황금 도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황금 도장.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쪽 면은 다 수리가 있고, 저 앞도, 앞핸드 앞도, 그 다음에 이런 나머지는 지건데, 보면 어디야, 여기 칠 흐른 거, 여기 칠 흐른 거, 그 다음에 수월마크가 여기 이런데 보면 판금 맞는 적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판금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도 야. 그 다음에 실내에 정말 진짜 정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영감님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키스 같은 거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도 판금 소리가 있습니다. 다음 아까 치르는 거 여기. 야, 이 보세요, 얼마나 작업을 정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까? 그 다음에 실내는 뭐 사용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이런 데 보면 사용감 있죠. 여기 뭐 나머지는 크게 무난한데 그죠? 뭐 볼 잘 들어오기, 머리카락 이런 거 아마 좀 못 차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이것도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작동하고, 실내는 그냥 6만 킬로대 차라고 쳐요. 여기도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잘 안 잡히게 부러져 있어요. 이게 부러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부러먹는데? 그죠? 아, 내 머리가 어지러질합니다. 그 다음에 실내 냄새. 그래서 그냥 청결도만 보면 실내는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보통. 호스트 클로징 있나? 호스트 클로징 없네. 아, 여기도 판금은 좀. 판금이 너무 아쉽네. 시트 잘 작동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그리고 차가 밑에 하체 부식이 주행거리에 비해서 너무 많다. 그게 제가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가 젖어 있어요. 바닥이 전반적으로 왜인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젖어 있습니다. 그냥 봐서는 그죠? 그냥 봐서는 그냥 뭐 오케이 이런 데 스크래치 있는 거야 뭐. 못 차고 앞유리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 이런 것도 그냥 청결함의 정도로만 보면 그냥 6만 킬로대 탄 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리소사 출고 유리입니다. 블랙박스는 여기 있더라고. 여기 스크래치 블랙박스는 여기 떼놨고,
그 다음에 아 근데 냄새가 그 다음에 여기 풀렸나 해서 보니까 풀린 흔적은 또 없습니다. 냄새가 너무 아무튼 좀 쫀내가 좀 납니다. 그다지 좋은 냄새가 아닌 유쾌하지 않은 냄새. 그래서 이 차는 이걸 2,000만 원 가까이 주고 사기는 야,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용감 자체는 괜찮아요. 뭐 중고차인데 이런 데서 사용감이 좀 있죠. 한번 잘 챘고 여기 보시면은 타이어는 19년도 타이어고 앞뒤 모두 한 40% 내외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이 녹슨 거 보세요. 이게 너무 찝찝하고 판금된 게 너무 결이 안 좋아요. 이거는 뭐 한 700-800만 원 정도 하느냐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지만 이 차가 이 가격대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객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결정하겠습니다. 네, 복귀합니다. 뭐 그다지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물이 아닙니다. 안 않고 그래서 관계에서 고객님한테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아, 진짜 네,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향 같은 걸 떠나서 판소리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차가 주행거리에 비해서 부식도 많고 해서 그다지 추천드릴 뭐 그다지가 아니고 명확히 저 차는 구매할 만한 차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체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식도 생각보다 좀 걸리고 그 다음 냄새 나는 거는 너무 별로고 그래서 아마 같이 차를 보셨다면 뭐 그다지 큰 고민 없이 저와 같은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고 제 차가 훨씬 좋네 이런 말씀드리면 웃겠지만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